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선생님 이번에 굴삭기 기능사 실기 지게차 기능사 실기 합격했습니다 어 조경기능사 오늘 날짜는 2021년 12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선생님이 왜 조경기능사 건축가도왜 조경기능사를 준비를 할까요 지금 선생님 주위에 제자분들이 전국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꽃집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조경에 관심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조경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 조경, 이걸 다 포함해서 건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는 2015 NCS 국가별 교육과정에도 명확하게 건설은 건축, 토목, 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 선생님은 조경을 알아야 되고요. 조경 선생님도 건축 토목을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선택형 교육과정 할때 건축 학생이지만 조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더 취업도 잘 되겠죠. 당연히 뭐예요? 기계, 건설 기계, 왜쓰트센터는알겠죠 굴삭기다 이런 것들도 다 하셔야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에 따른 환경의 파괴를 내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탄소 중립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조경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생활 환경을 결국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꼭 조경은 야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내도 하는 겁니다. 실내도 알수있죠 자, 수행 직무 자, 조경 설계 도면 작성과 도면 판독으로 조경 공사 시공에 따른 집안 고르기. 집안, 뭘 있어야 돼요? 삽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삽이 기본이지만 실질적으로 다히해야 됩니다. 나무 심기, 시설물 설치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와 조경 수목과 조경 시설물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산업일력공단에서 하고요. 관련 학과는 물론 전국에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조경과, 원예과, 농학과, 건축과, 토목과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실기시험과목은 자, 실기시험 자 조경 작업입니다. 총세가지예요 도면 작업, 수목감별 조경 실무 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 선생님 그러면 실기인데 시험 3개 봐야 돼요? 빙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요. 수목도 뭐 어떤 수목인지 감별해야 되고요. 조경신무작업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합격기준은 60점, 작업평은 3시간 30분 쉽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도 언제? 2022년 1회 실기 같이 응시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합격해 봅시다. 자, 출제 기준은, 자, 조경에 필요한 기초도면에 시설물, 식재 설계, 도면을 판독해서 자료를 습별하고 그 재료를 이용하여 조경 시공 작업을 한다. 자, 시험은 많습니다. 실기시험 일정은 총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있는데, 말줄을들었죠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4회로 줄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2회, 그 다음에 4회, 바로 이에 그다음에 사회로도 많은 거어요 이걸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건 어디? 그렇죠. 큐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접 로그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 시험. 자, 실기 시험 한번 봅시다. 자, 실기 시험. 출제 기준 정지 전정 관리, 초하류 관리 잔디 관리, 수목 보호 관리, 비배 비베 관리. 비배가 뭐예요? 비료하고 영양제 얘기하는 겁니다. 관수 및 기타 조경 관리, 조경 설계, 수목의 간별, 조경 시공 작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지 관리. 자 굵은 가지치기 가지를 쏙아내는 거 상록교목수관을 다듬는 거 형상수 만드는 거 이거는 향나무 위주입니다. 자 가지 길이를 줄이고 생 울타리를 다듬고 하목류 정지전정하기 소나무류 순을 자르는 거 이런 것들을 정지전정관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나무 심어줄게요. 아니요. 나무를 식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멋지겠죠. 자초화류 자, 풀초에 꽃 하자입니다. 자, 꽃을 어떻게 식재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월동을 관리하는지, 겨울에 다 얼어 뒤져요. 자, 초화류 간수 관리하기. 잔디 관리는 잔디를 어떻게 깎는지, 잔디를 간수하기. 간수, 뭐예요 관리하고 물을 어떻게 주는지. 이분에그요 자, 수목보 자, 수목외과를 수술한다. 수목뿌리를 수술한다. 뭐, 알겠죠, 여러분들? 자, 비배, 비료, 주기, 유기질 비료 주기, 영양제 연면시비하기, 영양제 수간주사하기 자, 간수 및 기타 조경 관리입니다. 자, 간수하기, 멀칭 관리하기, 멀칭 관리하기, 장비 유지 관리하기, 실내 식물 관리하기, 지주목, 나무가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막 이렇게 가지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주목을 대줘야 되겠죠. 자, 하, 월동을 관리하기, 청결 유지 관리하기. 자, 조경설계는 조경설계 작업하기, 수목의 간별 조경식물 간별하기. 자, 그 다음에 조경시공 작업하기, 조경상식.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조경설계 작업하기, 조경식물 간별하기, 조경시공 작업하기 상식을 이해합니다. 자, 여기까지 스님 컨트롤인데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조경기능사 시험입니다. 먼저 수행 직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죠? 자, 작성하고 도면 판독으로 조경공사 시공에 따른 지방 고르기, 나무신기, 시설물 설지등 주로 실무적 인 업무와 조경 수목과 조경 시설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관련 학과는 고등학교의 특사고등학교의 조경, 원예, 농학, 건축, 토목 선생님도 언제? 2022년 1회 실기에 응시합니다. 자 실기 시험 과목입니다 먼저 조경작업인데 도면 작업, 수목감별, 조경실물작업 실기검정방법은 작업표에서 3시간 30분 내입니다. 합격기준은 60점 이상 자 아시겠죠? 자, 시험은 1년에 총 4번입니다. 큐넷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다자 실기 시험, 자 출제 기준 보시면 정지, 전정 관리, 초화류 관리, 잔디 관리, 수목 보호 관리, 비배 관리, 간수 미 기타 조경 관리.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직접 작업하고요, 수목을 감별하고요, 직접 시공 작업을 합니다. 조경 사실 이야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2000, 2021년 12월 5일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베스트 올 n 티 이제 대사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최고아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